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영구맨의 이지 일렉트릭. 나이 먹어서 공부해서 나쁜 습관은 가끔 이제 머리가 빡빡할 때는 이제 아는 것하고 모르는 거 섞여 있는데 대충은 알아. 근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은 전력공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회로이론을 하는데 회로이론 공부하면서 전력공학 복습은 주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그걸 문제를 푸시다가 이거는 아무리 제가 동인출판사 그것도 봤지만 어렵게 쓰여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전공자들이 봤을 때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쓰여 있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게 또 이제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면 코치 해주거나 하다못해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깝깝해. 그러고 이제 아는 이렇게 과장들이나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가 참 깝깝한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출문제 10년치를 딱 범위를 정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임피던스를 모른다 아니면 그 전력공학에서 피 그 전력하고 아니면 전류를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 유사 문제가 한 몇 회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가 그러면 그것을 책에 보면 다 동의출판사나 이런 데는 다 이제 정의돼 있어 얼마나 그렇게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고 직접 엔트미디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몇 회, 몇 번, 언제, 어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한번 쫙 모아, 모으는데 한번 보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야간에 이제 건축물 관리 이렇게 근무 쓰면서 야간에 복사 기록을 복사를 해. 그래갖고는 몇 년도에 몇 문제가 나왔더라. 그럼 복사해서 달력 뒷장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유사 문제를 모아. 어,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유사 문제를 모아갖고 눈으로 반복돼서 몇 년도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임피던스를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은 설령 임피던스 개념이 안 되더라도 임피던스를 계산은 이렇게 하고 도구를 아는 거야. 이건 내가 모르는 거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풀었네. 그러고 뭐 여기서는 다른 데는 저렇게 풀었네. 이런 감각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다 과정도에 찾아봐가지고 그걸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거 아니, 복사를 해서 딱 가위로 잘라서 달력에다 딱 이렇게 같은 끼리끼리 이렇게 모은다. 그래서 끼리끼리 해갖고 나눠. 그러면 예를 들어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 있다. 그러면 개념 수학처럼 한 가지는 P는 VI, V는 IR, I 자승 R, P는 VI 코사인 세타, 또 삼상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렇게 공식이 어떤 것은 또 V는 R분의 V의 제곱. 그러면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저걸 쓴가. 내가 개념을 몰라도 그것이 어떤 도구로 썼는가 이렇게 개수를 나누고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직류일 때는 R분의 V의 제곱이 되는데 I의 자승 R이 되는데 교류에서는 또 임피던스 개념이 있어 이건 좀 틀리구나 이렇게 혼자 그냥 끙끙대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식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알아야 할 수 없구나 그럼 똑같이 전력도 어떨 때는 VI 코사인 세타 어떨 때는 VI 어떨 때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어떨 때는 R분의 V의 제곱 I의 자승 R을 쓰고 또 I의 자승 임피던스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공식이 한 다섯 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설령 개념이 안 써도 이런 공식을 대입해서 다섯 개 나와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어떤 문제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는 I의 자승 R로 하면 되지만 어떤 문제는 I의 자승 R로 해서 안 되는 놈이 있다 이거지 교류 임피던스는 I의 자승 R이 안 된다 이거지 직류는 되지만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차이점이 뭔가
이것은 진이고 이것은 교류에 응용하구나. 그래서 혼자 일 삼아서 세 번을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럼 개념을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1번에 나온 유사 문제 달력이나 표시, 2번에 나온 유사 문제만 끼리끼리 모아서 이렇게 표시. 그러면은 내가 설령 뭐 임피던스, 리액턴스 그런 건 몰라도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아 이렇게 풀어. 그러면 알겠더라 이거지. 그런데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게 많이 중요하다. 그렇게 뭐 동일출판사에 여기 많이 기출됐어요라고 별표 막 있고 그러잖아요. 동일출판사는 그거를 보는 것보다는 직접 엔트미디어 찾아가지고 해보는 게 그게 많이 도움돼. 네, 그거 진짜 도움. 엄청 도움 보이죠. 그것도 도움되고 또 복사를 해서 건축물 관리에서는 복사나 커피나 그 복사 그런 것도 좀 여유스러우니까 야간에 한가할 때 그 문제나 이런 거 복사해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모은다니까. 끼리끼리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분류를. 그러면 전력이란 단어를 감옥이 나왔는데 이걸 계산하는 것은 아, 이 공식 쓸 때가 있고 저 공식 쓸 때가 있고 저 공식 쓸 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뭔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그죠 차이점. 아 이놈은 직류할 때, 이놈은 뭐 임피던스가 있을 때는 이 공식, 교류는 또 이 공식.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면은 또 이제 그 세밀한 그 구분이 된다 이거지. 그러고 많이 도움되더라 이거지. 그러고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꾸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한테는 많이 도움되고, 그 다음에 개념 정의할 때 나는 이제 그런 워드를 치거나 이게 아니면 그 검색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그런 말을 정의 같은 걸 딱 주어 정의해서 좀 암기하는 게 도움되고, 그 다음에 가끔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 몇 점 된가 그것을 가끔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 가끔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에 체크를 할까? 한 보름 정도에. 그런데 그것은 히딩크 자서전에 보니까 거기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히딩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축구 국민 영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인맥, 항맥, 체력, 예모 모든 걸 무시하고 오로지 수치 데이터로 이 사람이 뛰어가기는 몇 초 걸리는가, 아니면 10m를 반복했을 때 몇 초 걸리는가, 그 다음에 한 20분에서 30분을 공부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똑같은 걸 했을 때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자료를 자기 코치하고 다 데이터를 내왔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 처음에는 순발력이 좋고 잘하는데 나중에 체지니까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빼고,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지구력이 꾸준히 좋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도 투입하고, 이래서 모든 것을 체크. 그래서 박항서 감독도, 유명한 박항서 감독도 그 히딩크 밑에서 배웠는데 그런 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은 정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오로지 내 현재 위치나 아니면 객관적 봤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메타인지.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 현 위치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뭔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 모르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보충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부했을 때 가장 힘드는 게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섞여 있는데 대충은 알아. 그런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다시 이 구분이 안 되면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알긴 아는데 시험에 자꾸 틀리고 체크해보면 자꾸 떨어져. 그래서 아는 것하고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많이 중요하더라. 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전력공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회로이론을 하는데 회로이론 공부하면서 전력공학은 복습은 주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 말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할 것은, 나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리 이렇게 쭉 워드를 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많이 도움되는 것은
잘 머리에 안 들어온 것은 이제 연필이나 사프나 이런 거 써보는 방법. 그 다음에 조그만 미니 그 녹음기로 녹음해서 이 일을 하면서 점검이나 야간에 이렇게 하면서 녹음 내 목소리로 녹음해갖고 다시 이걸 듣는 거. 출근 시간에 3차례 정도. 출퇴근하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가장 그게 좋은 게 내 목소리로 정의된 걸 녹음해갖고 내가 들을 때 그게 가장 좋더라고. 그런데 단점은 시간이 걸린다고. 라고 좀 실증이나 이런 게 좀 덜하고. 하여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하는 것만은 오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눈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 말로 이렇게 암송하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래서 이런 많은 그 감각 기관을 이용하는 게 나한테는 많이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녹음기로 내 목소리를 녹음해갖고 듣는 게 개념 정리한 것을 나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다 좋을 거예요. 그 방법은 너무 좋은 그런데, 방법이라. 그런데 나쁜 점은 뭐냐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할 때 아파트나 이런 데 있을 때 빨리 그 정리해서 프린트 해갖고 공부하고 싶은데 무슨 입대위 회의 한다든가 무슨 다른 그 소장이나 다른 동료들이 그 남아서 무슨 야간 작업한다든가 그러면은 혼자 약간 안절부절해. 빨리 저거 끝나고 저거 빨리 컴퓨터에 정리하고 프린트해서 지금 외워야 되는데 지금 저걸 못하구나. 그런 점이 있고 또 나이 먹어서 공부해서 나쁜 습관은 가끔 이제 머리가 빡빡할 때는 이제 술을 한 잔 먹는다든가 그리고 슬럼프에 빠질 때는 한 2, 3일 쉬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담배 피거나 커피 먹는 게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중독성이 강해지더라. 그런 것이 좀 나쁜 거고 가장 나쁜 것은 이제 그런 방식을 패턴을 일정하다 보니까 자기 있던 컴퓨터나 아니면 사프나 볼펜 만년필이 없을 때는 그냥 공부가 안 되고 그걸 막 찾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 집착이 너무 심해갖고 사프 같은 경우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여러 개. 그래서 하나 있어도 레터링을 주로 쓰는데 하나 있어도 또 사고 또 이거 있어도 또 사고 또 이런 놈도 꾹꾹 눌러서 쓴 놈도 있고 또 이것도 또 있고 이것은 감각이 손 아프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착착 이거 유명한 거죠. 지브라코.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2천원 3천원이지만 자꾸 욕심 생겨갖고 자꾸 이게 필기구에 집착이 그러고 이제 필기나 실기할 때는 머리가 잘 안 해질 때는 써보는 게 중요하고 네, 그게 많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아파. 잠시만요. 좀만 쉬었다 갈까? 실기만 해서 실기까지. 아니 그러면 실기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네? 슬럼프 극복. 바람 빵